황금말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아, 여기는 창녕 지역에 마늘 밭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지금 이중 부직포를 이렇게 벗겨내고 지금 현재 마늘 그 비닐이가 날리지 않게끔 흙을 약간 눌러주는 형태로 있습니다. 마늘이 이게 늦게 심어서 좀 적게 자랐으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그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밭에는 지금 저 이중 부직포를 오늘 2023년 2월 23일에 오늘 벗겼기 때문에 마늘이 이렇게 겨울에 얼어서 마른 것이 양이 적기 때문에 새파랗고 색이 진하다. 그리고 현재 여기에 비료를 가진 양을 보면 수분 42.4%, 이시가 1.62, 온도 18도 9분. 현재 이 밭에서는 이시량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중을 벗기자마자 이 정도의 이시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늘이 성장하는데 조건이 좋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자랄 수 있는 비료량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. 그러나 마늘 체형은 아주 작다. 이렇게 이쪽에는 그늘 쪽에는 더 작습니다. 양달 쪽에는 좀 더 크고 이렇게 마늘을 새파랗게 오똑오똑 솟아 있는데 체형이 작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면시빌에서 잎을 더 두툭해서 뿌리를 많이 뻗쳐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일반 그 가을에 재배된 농장보다 못하지 않을 수가 있다.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다. 그 말은 현재 잔량 비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. 그 가을에 말라 죽으면서 비료를 다 먹은 게 아니고 여기는 마늘이 늦게 심었고 그 잔량 비료를 가지고 있다. 그래서 봄 추비하고 했을 때 충분한 생산량은 가능하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마늘이 잠이 깨서 자라는 시기에 추비라든지 연면 시비해서 잘 키우면 되겠다. 물 500에 골드그린 1리터 설탕 5kg. 그럼 여기에는 지금 금방 벗겨가지고 썰이나 얼음을면 많이 잎이 마르겠다. 그래서 탄수화물 공급이 아주 중요하다 또 말씀드리고 봄 추비해서 빨리 키운다면 충분한 생산을 할 수 있겠다. 그리고 올해는 마늘 파종 면적이 많기 때문에 우리 농작업에 세세하게 잘 관리도 하고 적정한 양의 비료를 추비하고 이시값을 측정해서 다수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농업은 과학이다. 그렇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창녕 지역에서 마늘 봄 장깨우기 이중 부직포를 벗기고 관리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농사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황금말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